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유명한 기념호에 갈 겁니다. 이것은 사그라다 파밀리아입니다. 저는 알베르티고, 이것은 엘링컨 코레아노입니다.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그라시아의 근처에 있습니다. 여기 오려면 지하철 2호선 아니면 5호선 타고 사그라다 파밀리아 역까지 도착해야 합니다.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겨울에 6시까지 문 열리고 여름에 7시까지 문 열립니다. 그러나 이거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들어가고 싶으면 꼭 도착해야 합니다. 그 이유는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거 많기 때문이다. 그래서 우리도 돌아가고 싶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우리는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. 기다리는 줄은 정말로 길어요.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가우디의 기념비입니다. 그것은 1882년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2026년 끝날 수도 있습니다.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5개의 방 있습니다. 내성당에는 3개 중요한 성명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말합니다.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말합니다. 세 번째,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 말합니다. 마지막으로 가경을 입력하고 싶으면 1인 15, 20유로입니다. 여기까지 오늘은 비디오였습니다. 좋아하려면 좋아요하고 우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